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제약바이오 쪽에 정말 최고의 애널리스트시죠?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수석연구위원님과 함께 오늘 제약바이오 특히 그 CMO 이쪽 한번 제가 잘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민정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 네. 잘 지내셨죠? 네. 아, 뭐 장이 너무 사실 힘들어서 아까 이렇게 신풍지약 얘기도 하셨는데. 아, 장이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서 이렇게 네. 장이 너무 등락이 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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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신풍지약도 상한가 같다, 하한가 같다 해서 네. 뭐 그런 종목을 제가 뭐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저희 섹터 내 종목이라. 그리고 사실은 뭐 신풍제약 주주분들에게는 뭐 되게 외람된 말씀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정도 주가 갈 만한 회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네. 네, 너무 노골적으로. 아니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위원님의 예, 판단이시니까. 예, 네. 판단은 하니까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게 과연 맞는지 물론 이걸로 재미를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네. 사실 정말 그날 꼭지에서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분들은 예. 지금 뭐 반토막도 더 나 있을 예. 텐데, 뭐 그런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은 반대급부도 생겨서, 사실 좀 굉장히 이렇게 이럴 때는 조금 되게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오르게 되는 거는 왜 그렇게 오른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가 개발됐다, 뭐 이런 소식 들리면 이제 오를 수 있죠. 근데, 그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섯 배, 여섯 배 이렇게 막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며칠 만에. 그런 거는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수급으로밖에 움직였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검은 손이라고 흐린이들 그냥 모르면. 네. 예,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벌어지는데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은 대체로 보면 제약바이오 쪽에 좀 더 집중돼서 아, 네.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에 특히나 개인들의 그 관심이나 혹은 뭐 매수 매도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이유는 역시 굉장히 등락이 크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다른 섹터의 많은 종목들은 네. 어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고요. 밸류에이션을 부과할 수 있는 거에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객관적인 지표들도 좀 더 잘 그렇죠. 나오고 네. 그렇죠. 이게 뭐 그래도 잘 보면은 네. 이 정도까지라는 어떤 선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제약바이오는 그런 회사들이 별로 없고 네. 그 선이라고 하는 걸 되게 가볍게 넘어버리니까 네. 뭐 사실은 어떤 상한 이 회사의 주가는 그래도 이 정도 이상은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뭐 요런 식의 개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그런 것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투자자분들의 심리,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 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 무슨 뭐 부품 회사 이러면 이제 사실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좀 있을 텐데 그래서 더 전문가들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바이오 쪽은 어차피 개인이나 저 전문가들이나 다 모르니까 어차피 모르는 판이면 차라리 그 공평한 거 아닌가 네. 이런 느낌으로 제약바이오 쪽은 다 같이 모르는 판 한번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런 심리도 있을 수 있나요? 아,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뭐 사실 아마 회사 측에서 모든 정보를 까도 시장에서 그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워낙 전문적인 분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냥 어떤 누군가가 네, 아 네. 좋대. 라고 하면 그냥 좋은 거였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바이오 쪽은 보면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하는 것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라도 있어서 또 흥미를 느끼시는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네. 이제 그렇게 등락폭 큰 게 되게 네. 이제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아, 그렇습니까? 뭐 또 벌 때 한꺼번에 많이 쫙 벌 수 있으니까 뭐 네. 제가 하는 여담을 드리면 네. 저희 섹터는 진짜 하루에 3%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3% 오르거나 빠지거나. 아. 네, 그런데 다른 섹터는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이야. 뭐 네. 3%는 대박이야 뭐 이러실 텐데. 네, 저희 여기도 나오셨을 텐데 김경민 부장님이 네. 삼성전자 커버하시는 IT 애널리스트,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막 저희 붙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막 3% 삼성전자 오늘 빠졌다고. 내가 야, 3% 빠진 게 뭘 빠진 거야. 장난해? 내가. 아, 장난해로 가는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오 그리고 제약 쪽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일단은 그 진단 쪽이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았던 업종인 거죠? 진단 그리고 뭐 마스크 요 정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코비드 19 수혜 섹터라고 하면 흔히들 제약 바이오 섹터를 언급을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수혜 주는 진단 기업들이죠. 실질적으로 시젠 같은 경우 정말로 이 회사는 작년 연간 매출액 자체가 1,200억이었는데 네. 지금 2분기에 저는 매출액 단에서 물론 영업이익은 제 추정보다 더 높을 수 있지만 네네. 매출액 단에서 지금 2,500억 이상 나오는 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2,500억이면 작년 연간 1년 네. 내내 팔았던 매출의 두 배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매력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가 네. 지금 아마 저희 코비드 19 전에 주가가 뭐 25,000원, 30,000원 내외였는데. 네. 사실은 지금 뭐 22만 원 이렇게까지 갔어요. 22만 원이에요? 왜 오늘 종가를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 그 정도 대략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요, 사실은 그렇게 올라도 네. 지금 12개월 포워드 PR이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젠이?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워낙 실적이 너무나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우리 버는 걸로만 네. 진검 승부를 하자라고 한다면 시총 50조짜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보다 많이 벌어요. 시젠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돈을 많이 못 버는 회사죠. 그냥 주가만 높을 뿐입니다. 그 회사는. 네. 셀트리온만큼 셀트리온보다 더 벌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코스닥 시총 한 3위 하나요? HLB보다도 시총이 낮죠? 시젠이? 맞나? 비슷하나? 예, 그렇게. 저 죄송합니다. 저희 섹터가 워낙 변동이 심해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네, 어제랑 오늘이 너무 달라지니까. 너무 달라져요. 네. 아, 시젠이 그렇게 네. 돈을 많이 버는군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지금 돈을 벌고 있어서. 야, 그럼 바이오 쪽에서는 어쨌든 어떤 사실 다 못 버는데도 엄청나게 비싼 회사들이 많으니까 어디가 좀 그렇죠. 벌었다 싶으면 그 회사가 빵 뜨는 거는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젠 같은 경우 정말 이 정도 수치를 정말 코로나 초기 네. 코로나 진단키를 개발했다라는 그 뉴스와 함께 그때 정말 3만 원인 시절에 정말 이 정도 생각을 하셨다면 사실은 막 며칠 상한가를 가도 이상한 게 아니었었던 거죠. 사실은. 여기는 기술력이 원래 좀 있는 회사입니까, 그러면? 사실은 시젠은 네. 기술력이 우리나라 분자진단, 사실은 PCR 방식으로 저희들이 코로나를 확진을 하는데요. 네네네. 이 분자진단 기업으로는 정말 글로벌 수준의 최고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올플렉스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진단 키트 굉장히 작은데 그거 하나에 네. 정말 10개 이상, 뭐, 정확히는 최대 맥시멈 한 20개까지 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감염병에 걸렸을 때 네. 사실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병균이 침입했는데 네. 그래서 열이 나는데 폐렴이 걸렸는데 네. 어떤 균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균을 이제 그 조직을 가져다가 뭐 PCR을 해서 보는데 네. 한꺼번에 한 진단 키트에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지금 이 폐렴이 생기는 주요 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쫙 나오겠죠. 그러면 사실 어떤 균에 감염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항생제를 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걸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하나하나 본다면 얘 했는데 안 되네? 쟤 했는데 안 되고. 그렇죠. 한 번에 10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그렇죠. 바이러스는 뭐 이런 박테리아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기술이 있다고요? 네, 그 저희들이 올플렉스 기술이라고 하고요. 네네. 사실은 지금 코비드 19 진단 키트를 만들 때는 그 기술이 적용이 사실 못 됐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시간 싸움이었잖아요. 그때는 네네. 누가 빨리 만드나. 네네. 근데 사실은 이 회사에서 여러분 조금 이제 기대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아직까지 뭐 그 있다는 아니고 네네. 회사 측에서 아마 기사가 한 번 정도 나왔을 텐데. 지금 가을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7월 말이고 이제 9월 그렇죠, 되면 그렇죠. 여러분 가을이 되면 코로나가 재유행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원래 가을에는 뭐가 유행했어요? 독감. 맞아요. 독감이에요. 네. 근데 내가 독감 바이러스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이 막 유행하는데 기침, 오한, 발열 증세가 나타났을 때
사실은 그 두 개 바이러스가 어떤 거에 걸리든 증상은 똑같거든요. 네네네네. 그 증상 겉으로 봤을 때 의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어떤 바이러스에 걸렸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완벽하게 달려지거든요. 네네네네. 완전히. 네네네. 그러니 아마 올해 그 감기 걸리신 뭐 기침이나 열이 나시는 분은 네네. 무조건 검사를 다 하셔야겠죠. 근데 그 기술이 시젠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우리나라에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글로벌하게 봐도 굉장히 잘하는 네. 편이고. 그리고 가격도 싸게 만듭니까? 만드는 뭐 생산 뭐. 사실은 뭐 이쪽 업계가 네. 사실은 다 이렇게 마진율 물장사 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물장사요? 네. 아, 그만큼 많이 남긴다는 거죠? 네. 오. 저희 뭐 넘버원 제약 기업인 로슈의 OP 마진율이 40%니까요. OP 마진율이 뭐예요? 영업 이익률. 아, 영업 이익률이에요? 네. 네. R&D 비용 20%. 그 큰 회사가 40%? 시젠. 알겠습니다. 진단 기업 중에 또 뭐 있습니까? 시젠만 얘기하니까 좀 섭섭하시는데. 아, 네. 제가 커버하는 게 사실 시젠밖에 없어가지고. 아, 진단 쪽에는? 네. 근데 이제 아마 저는 제가 커버를 안 하지만 뭐 수젠텍 같은 그런 기업들도 네. 사실은 시젠과는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시젠은 분자 진단, PCR 방식으로 보는 거라면 네. 수젠텍은 면역 진단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좋은 게 이게 면역 진단은 POCT, 현장 진단이 가능하고요. 네. 이 분자 진단의 단점은 사실 엄청난 장비가 필요해요. 아, 이거 키트는 간단하지만 네. 이걸 분석하려면 네. 큰 기계가 네. 필요한데. 네, 정말 이 책상에 한 두 개를 이렇게 옆으로 붙여놓고 길이도 이거에 1.5배 더 긴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무조건 거기서 뭐 채취든 뭐든 하더라도 네. 다시 병원에 가서 네. 분석을 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해도 6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다 저 혹시 검진 받아보셨어요? 코로나? 코로나요? 네. 아니요, 저 안 해봤어요. 아, 안 해보셨구나. 되게 운이 좋으시네요. 아, 해보셨어요? 네, 저 홍보 빌딩 갔다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뭐 이렇게 저 면봉 같은 긴다는 거 끝까지 보는다고요? 되게 아파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거 해서 네. 그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네. 이제 가져가서 그 다음 날 아침 알려주더라고요. 오후 4시에 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게 이제 PCR? PCR. 네, 그걸 네. PCR 방식. 네. 그런데 이제 분자 진단이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네네네네. 이 현장 진단에 쓰이는 면역 진단 키트는 네. 바로 현장에서 10분 내로 결과가 나와요. 아, 정확도는 좀 떨어지나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수젠텍이 자기네들의 이제 주장은 이걸 많이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정확도를. 올렸다? 네. 아, 정확도를 많이 올렸다. 네. 아. 가격은 이게 더 저렴하겠군요. 훨씬 저렴하죠. 그럼 이거는 주로 조금 덜 선진국에 많이 판매됩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네. 사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실 이 분자 진단을 쓰고 네. 확진은 분자 진단으로 하는 게 맞아요. 정확도가 99.9999%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브라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네. 이 현장 진단 키트를 쓰더라고요. 정확도 네. 조금 떨어지더라도 훨씬 네. 더 빨리 알 수 있고 네. 현장에서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하니까 네, 네. 사실 그중에서 파지티브가 나온 사람만 네. 다시 검사를 하면 PCR 검사 다시 하면 되니까 확진은 그걸로 하면 되니까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미래에 코로나가 이제 계속 유행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공감했는데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해외 입국자 전수조사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런 전수조사 방식이라는 거에는 결국엔 현장 진단 키트 널리 쓰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끼리 조심해서 뭐 사실은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락다운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걸 풀어버렸더니 바로 네. 확진자 늘어나고 좀 그들의 마인드 우리랑 달라서 개인의 자유 의지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네네네네. 국가인데 그래서 그런지 걔네들이 막 하루에 7만 5천 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고 네. 정말 한 달 동안 내가 만약에 경제활동을 못하면 그 친구들은 집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저축을 네. 워낙 안 하잖아요. 그쪽은. 네. 그 다 리스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월세라는 거에 살고 네. 보증금 빼가면서 몇 달은 버틸 수 있는데 한 1년은 버티죠. 네. 근데 미국은 정말 한 달 딱 안 내면 네. 나갈 계라고 딱 해버리는 거니까 네. 사실은 걔네들은 목숨과 또 이게 바꿔지는 일이라 네.
그 결국에는 미국은 경제 봉쇄를 풀어야 될 거고 그렇다라면은 그걸 풀면서 동시에 이 집단 생활하는 거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 필요할 텐데 네네네. 그때 이런 현장 진단 키트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네. 현장 진단 키트가 너무 하면은 이게 많이 쓰이면 네. 분자 진단 키트를 카니발라이제이션 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를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두 개는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고 분명히 이 현장 진단 키트에 한계는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현장 진단 키트가 많이 쓰이면 그만큼 분자 진단 키트에 대한 니즈도 같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시젠하고 수젠텍 두 회사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 뭐 유한양 이런 데는 주로 뭐 큰 회사들이잖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네. 이런 회사들도 근데 한미약품이 어젠가 크게 많이 좀 올랐었죠? 한미약품 오늘이요. 오늘인가요? 네. 에, 왜 오른 거예요, 여기는? 아, 저는 한미약품과 관련된 코로나 이슈는 네. 정말 잘 모르겠고요. 그 사실은 긍정 뉴스였던 건 저희가 네. 포지오티닙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네. 비소세포 폐암에 뭐 엑손 20의 돌연변이 아 어렵다 어렵죠 네. 되게 어렵죠 네, 네, 네. 하여튼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에서 좀 약간 희귀한 환자인데 네. 사실 이들은 치사율이 되게 높아요. 아 걸리면 네 걸리면 사실 5개월 이내에 다 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네. 다른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아무것도 워킹을 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저희의 이 한미의 포지오티닙이 예전에 2017년도에 미국의 그 MD 앤더슨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자기네들 연구자 임상을 해봤더니 네. 사실 포지오티닙의 반응률이 그때 되게 높았어요. 뭐 70% 가까이 나온 거예요. 반응률이 높다는 거는 이 약을 먹고 나서 종양 사이즈가 줄어드는 환자의 비율입니다. 네네. 11명 중에 한 7명이 반응이 나타났었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효과가 있어서 네. 이거를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이 한미가 개발하고 이거를 기술 이전해간 회사가 미국의 바이오텍 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네. 얘네들이 이제 그런 임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되게 다양하게 좀 실험군을 나눴어요. 네. 그래서 뭐 코호트 1부터 코호트 7까지 있는데 네. 작년 12월에 코호트 1 결과를 발표했는데 1차 평가 지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임상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네. 만족해야 되는 지표가 그걸 만족해야지 나름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했어요. 작년에는? 예, 작년에. 네. 이번에 다른 유전자 변이 작년에는 EGFR에 뭐 엑손 20 돌연변이라면 어렵죠. 네. 이번에는 HER2 엑손 20 돌연변이. 근데 여기에서는 1차 평가 지표에 만족한 거예요. 그게 어제 장 끝나고 공시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오늘 미국 장 끝나고. 그래서 스펙트럼사가 장 외에 전 60%까지 오르는 걸 봤는데 누가 보니까 80%까지 올랐다고 하죠. 뭐가요? 주가가. 어디가? 스펙트럼이라는 회사가. 아, 미국 회사요? 네, 미국 회사죠. 그러니까 나스닥이니까 상한하한이 없잖아요, 그 친구들은. 아~ 그 친구가 그 스펙트럼이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코호트 1 안 좋은 결과 발표했을 때는 네. 70%가 빠졌나 그랬어요. 와, 진짜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등락이 크군요, 바이오 이쪽에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맞습니다. 네. 아, 그런 일로 한미약품이 좀 오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네. 보면은 한미 사이언스가 더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 주당 가격이 이제 한미는 25만 원 정도고 네. 한미 사이언스는 한 4만 3, 4천 원? 4만 원 내외라 한미 사이언스 사이언스랑 한미 아프먹 한미 사이언스는 한미 사이언스가 모회사죠. 네. 아, 모회사예요? 지주사. 아. 지주사랑 한미 아프먹의 지분 한 40% 정도 되는 네네네네. 회사고요. 한미 사이언스의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랐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좀 이제 가격이 주당 가격이 싸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아마 좀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좀 쉽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뭐 모더나 관련 얘기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CMO 얘기도 좀 할 건데 네. 일단 워낙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아, 네네네. 좀 몇 개 좀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셀트리온 얘기가 좀 많이 있으신데 셀트리온 아마 개인들이 많이 사셨던 모양이죠? 뭐 그러시겠죠. 셀트리온 원래 개인 주주 비율이 좀 높아요. 여기는 뭐 최근에 뭐 특별히 얘기해 주실 만한 이슈가 좀 있습니까? 셀트리온? 셀트리온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시던데 어떻게 요건 그냥 패스할까요? 셀트리온 쪽은? 사실 뭐 셀트리온은 네. 뭐 그냥 따박따박 잘 실적이 나올 거예요. 아 따박따박. 네, 셀트리온 따박따박.
예, 고성장. 따박따박이라는 건데 고성장이고, 네. 뭐 적어도 탑라인이 5, 60% 정도 성장하는 회사니까, 네. 뭐 지금 2021년도 아마 가이던스, 컨센서스 가이던스가 1.7조 매출액은 영업이익 한 40% 정도? 네네. 예, 이렇게 보시면 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마치 그 대기업처럼 따박따박 네. 이익 내고 네. 매출을 사실은 늘어나고 좀 밸류에이션이 좀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뭐 40배 그러니까 고성장을 하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을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한대로 옛날처럼 그냥 묻지마로 갈 수는 없어서 왜냐하면 나오니까 실적이 그러니까 오히려 바이오는 누가 그러시더라고 실적이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가 빠진다고. 아 실적이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는 쭉쭉 올라가다가 네, 네. 막상 나오면 네, 잘 나와도 네 그냥 아. 그래서 40배에서 50배 사이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여서 네. 사실 저 같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선 되게 편했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특별히 이제, 이슈가 없군요 여기가. 그, 좀, 그, 서정진 회장이 적극적으로 네. 코로나를 대처하기를 시작했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래서 주가가 네. 엄청 떴죠. 아, 개발하겠다는 의지만 발표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시겠다 했었고, 실질적으로 아마 그 중앙체를 저희들이 이제 뭐 잘, 굉장히 좋은 중앙체를 네. 얻어서, 네. 이 중앙체를 이제 임상을 준비 중이시죠, 유럽에서.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아마 주가가 12개월 포워드 PER로 60배. 60배? 네. 아,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로 PER이니까 뭐 12개월 추정치죠. 네. 순이익 추정치.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개월 저희들이 추정했어요. 12개월 뒤. 12개월 후에. 네. 그러니까 뭐 올해 3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네. 그렇게 추정했을 때의 순이익. 나누기야 쉽게 계산하면 네네네네. 나누기 총 저기 총 주식수 시총 아 시총 네. 죄송합니다 시총 이렇게 딱 하면 60배 네. 60배면 바이오 기업 중에는 높은 편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냥 애널리스트 입장으로서 네. 밸류에이션을 60배나 그러니까 60배나 또 아니면 더 TP 목표 주가를 네. 주려면 그 이상을 줘야 되는 뭔가의 요인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아. 사실 바이오 기업들은 뭐 일단은 PR이라는 게 없죠. 없어요? 네, 어딩이 없으니까. 뭐냐면 돈이 적자인 회사들이 많고요. 아, 뭐 500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렇죠. 네. 제약주들이 지금 많이 주가가 올라서 50배에서 60배 정도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평균인데 다른 회사들은 사실은 뭐 저희들이 뭐 유한이나 녹십자나 한미약품에 주 목표 주가를 계산할 때는 네. 어닝에 대한 뭐 멀티플 외에도 사실은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넣어주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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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이제 돈을 버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네. 파이프라인 가치를 이제 넣어줘야 되나 제가 네. 고민이 되는 시점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뭐 한 네. 삼바 같은 경우는 네. 12개월 포워드로 한 160배 정도 나오죠. 아우, 너무 비싸다. 아, 너무 비싼 건지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비싼데. 저희가 CMO 얘기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제 할 거고요. 그 전에 이거 안 하면 떠난다는 분들이 지금 한 네 분이 지금 나오셔가지고 헬릭 스미스까지만 딱 듣고 CMO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사실 저한테는 조금 이제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아 진짜요? 전에 한번 제가 헬릭에 한번 잠깐 발을 담궜다가 삼상 발표 직전에 떠날까 고민하다가 믿고 가보자. 뭐 이제 이런 약간 그 이슈가 있었어요. 스토리가. 그랬다가 이제 훅 한번 내려왔다가 뭐 간신히 어떻게 헤어나오긴 했는데 지금 헬릭 스미스까지만 한번 살짝 듣고 네네. CMO로 넘어가겠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어떻습니까? 아 헬릭 스미스요. 네. 아, 얘기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근데 사실 되게 네. 그 헬릭 스미스는 훌륭한 회사예요. 훌륭한 회사예요? 예, 사실은 거기 설립자이신 분이 네. 예, 뭐 김선영 교수님 되게 훌륭하신 분이세요. 네. 예, 서울대 생명공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네. 예, 뭐 요즘 제가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주가 계속 흐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코로나 수혜 같은 게 전혀 없었었던 것 같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사실 헬릭 스미스는 네. 결국에는 임상 3상이 네.
그 저희들이 작년에 결과를 이제 9월 달에 발표했었는데요. 네네네. 그게 이제 실패로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쭉 떨어졌죠. 네, 그래서 주가 많이 떨어졌고 사실은 저희가 이게 정확히는 그 당뇨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걸리면 사실 네. 당뇨가 무서운 게 합병증이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당뇨와 걸리면 피가 꾸덕꾸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설탕물처럼 과메기 할 때 꾸덕꾸덕인 것 같은데. 예, 그런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찐덕찐덕해지는 거죠. 뭐 그게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서 혈관이 가는 저 끝에 모세혈관까지 피가 안 가게 되죠. 그래서 뭐 괴사도 하고. 그렇죠. 그게 당뇨병성 신경병 그 괴사까지 가는 건 당뇨병성 족부궤양이고 신경병증은 사실은 그 말단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신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경에 피가 잘 공급이 안 되는 거죠. 혈액이 못 가서. 그래서 이 신경이 뭔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너무너무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냥 발바닥을 딛기만 해도 불에 데인 듯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바람에만 스쳐도 칼에 베인 거와 같다. 통풍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기본적으로 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 1차 치료제가 있어요. 1차 치료제가 파이자에서 개발한 리리카란 약인데요. 네. 이 리리카는 원래 간질 치료제였고요. 네. 전반적으로 신경의 활성도를 억누르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이 리리카가 부작용이 있고 뭐 어쨌든 만성 질환인데 리리카에 내성이 생기면 이제 2차 치료제가 있어야 될 텐데 리리카가 안 들으니까 다른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대안으로 이제 이 그 VN20이 저 헬릭 스미스 그 거기 임상을 했었던 거예요. 거기 실패한 거예요? 삼성에서? 네. 아, 그랬군요. 그럼 걔는 다시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1차 치료제 임상을 아마 할 거예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뭐 이 업데이트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1차 치료제? 네, 임상 3상을 다시 하는지 시작했는지 할 건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안 돼서. 네네네네. 근데 이제 1차 치료제라는 건 결국에는 리리카의 위치를 우리가 넘볼 수 있, 그러니까 그 뭐 대신해서 된다면. 근데 사실은 임상 2상 데이터를 보면 네. N수가 많지는 않아도 모수가 모수가 그 1차 치료제 때 반응률이 진짜 좋긴 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올랐구나. 근데 뭐 그게 또 임상 디자인 똑같은 게 아니라 재현이 된다라는 법은 없지만 뭐 그래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항목은 되는데 뭐 사실 이거는 이제 1차 제가 장점하고 단점 둘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자꾸 편파적이다 막 이런 얘기가 저 편파적 아니고 시젠 주주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법적으로 시젠 아니 주식을 아예 못하게 하게 돼 있어요. 네네네네. 네. 네 anyway 네. 그 장점은 그거예요. 정말 그 임상 이상 논문을 여러분이 만약 혹시 얻어서 이렇게 구해서 읽으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정말로 그 1차 치료제 때의 VM20의 반응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졌던 거군요. 네. 네. 이게 이제 장점이라면 단점은 사실은 1차 치료제라는 건 이게 내가 그 병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먹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실 리리카라는 약이 뭐 사실 이 헬릭스미스에서는 엄청 안 좋은 약으로 묘사가 돼 있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좋은 약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특허가 만료돼 가지고 어쨌든 좀 싸게 팔리지만 특허 만료 전 피크 세일즈가 5-6조 팔았어요. 1년에? 네. 아, 우리 많이 파는 건 20조도 팔아요. 아, 그래요? 네. 약 하나로? 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신약 개발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5-6조 팔렸을 정도로 많이 팔렸던 약인 거예요. 네네네. 네, 좋은 약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약을 두고 사실은 헬릭스미스의 그 VM20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는 사실 유전자 치료제고 주사제예요. 그래서 막 이 등, 여기 다리, 장딴지 뒤에 다다다다다 막 한 20방 맞아요. 그러니까 투여 방식이든 아니면은 이 약의 어쨌든
특성이 네. 리리카라고 하는 케미칼에 비해서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리리카는 거죠. 먹는 약이에요? 네. 아, 네네네. 아,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네, 거죠. 네네. 네. 둘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정말 제약바이오 이렇게 친절하게, 왜냐면 이제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용어가 어려울 수 있으나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아주 친절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안 들을 수가 없다. 오늘은 반드시 좀 들으셔야 된다. 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이제 CMO,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쪽에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쏠려 있으실 텐데 요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워낙 여러분들 질문이 많으셔갖고 다 소화는 못합니다만 최대한 여러분의 질문들 많이 소화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장내 균총을 이용한 신약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장내 비피더스균이 우울증, 인지기능,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천식, 폐렴, 아토피, 신장염과 같은 난치성 면역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몰랐던 상식의 변화, 상상하지 못했던 과학의 변화 새로운 질환 극복을 확신하는 시대의 변화 세상을 변화시킬 마이크로바이옴 면역 조절 기술 비피도가 만들어가겠습니다. 30년간 마이크로바이옴만을 연구한 국내 1호 마이크로바이옴 상장기업 비피도. 앞으로 3년은 변동성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기보다 변동성을 즐기면서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한다는 뜻이죠. 20만 구독 종합재테크 채널 돈 파는 가게 운영자 김강주가 경험한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을 담은 책 버티는 기술. 어쩌면 평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의 버티는 기술 지금 만나보세요. 네,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 잠깐 광고 시간을 못 참고 떠나시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제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내용들을 오늘 꼭 좀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간도 버티는 기술이 좀 필요하다. 이 버티는 기술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선민정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제 후반전에는 조금 그 최근에 이슈가 된 CMO 관련돼서 그러니까 CMO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는 이렇습니다. 어떤 뭐 글로벌 제약회사나 이런 데에서 백신을 만들어요.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갖고 근데 그 백신을 만들어서 일시에 전 세계에 공급할 만한 공장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잘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의 주문을 줘서 그 회사들이 잘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그게 이제 괜찮은 사업인데 우리나라 큰 그 한 두세 개 정도 된 업체들이 그런 CMO를 잘 할 거다. 잘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예를 들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아주 전망이 밝은 거 아니냐는 기대를 이제 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제가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해서 그런지 네? 사실 바이오도 제조업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공장 있는 애들. 아 뭔가 개발보다는 제조를. 네 제조.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네? 이 셀트리온부터 해가지고 네.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굉장히 잘했어요. 개발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개발이라는 게 사실 시밀러라는 게 개발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시밀러도 네. 일종의 복제약 개념인 거잖아요. 사실 셀트리온이 이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진짜 외국에 나가면 되게 대접받아요. 바이오 시밀러 1등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아 그래요? 네. 난 몰랐지. 아, 아니, 되게 잘하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뭐 국내에서 많이들 셀트리온을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그렇긴 한데 되게 기술력도 있고요. 네. 뭐, 오랜 노하우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을 잘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셀트리온이 이걸 하면서 이제 셀트리온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특화를 한 거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이게 위탁 생산
우리는 시밀러는 어떻게 보면 자회사로 빼고 이제 네. 그게 삼성바이오 에피스였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빼고 자기네들의 본업은 CMO 비즈니스로 가져가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메인 사업이 CMO고 네.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는 바이오 에피스 삼성바이오 에피스란 네, 데에서 만드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CMO 수주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되었던 건 비르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무슨 바이오 테크놀로지? 비르 BIR 아. 바이러스 할 때 그 네, BIR 네, 네, 네. 우리나라 회사예요? 아니죠. 아, 미국에 회사? 있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그 셀트리온과 비슷하게 네. 항체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대요. 항체로 코로나 치료?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치료제. 항체는 근데 백신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어. 항체 치료제인 거죠. 항체로 치료한다고요? 아, 예,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를. 네.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은 똑같은 개념인데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의 중화 항체를 얘네들이 네. 셀트리온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뭐 얻었던지 샀든지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항체를 나중에 상용화됐을 때 네. 이거의 생산 기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계약을 한 거죠. 아직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막 임상 셀트리온과 비슷한 단계거나 더 아래일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의향서를 체결했고 그 의향서에 의하면 규모가 뭐 4,500억 정도였고 그런데 사실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삼성은 네? 돈을 받는다. 왜요? 이게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4,500억을 당연히 다 받진 않겠죠. 아, 일부를? 네, 그러니까 아마 또 다 받으면 이거는 비르가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겠죠. 네. 네, 그 이제 임상이라는 게 남아있어서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아마도 그거 생산하면서 얻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500억의 몇 퍼센트 네, 정도가 네. 이제 실질적으로 삼성바이오, 비르 테크놀로지가 이제 줘야 되는 금액이겠죠. 근데 어쨌든 네. 그게 그 뉴스가 나가면서 그날 막 삼성바이오로직스 되게 큰 회사잖아요. 그때도 40조였는데 네. 하루에 막 20%씩 올랐죠. 하루에 20%요? 네, 하루 20%가 간 날 있어요. 4월 초에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 아...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뭐 한 몇 천억짜리가 20-30% 가면 아 그래 귀엽다 하는데 정말 이거 막 40조짜리가 20% 가니까 그때 진짜 좀 다들 힘들어했었던 기억이 남긴 네.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뒤로 그러면서 네. 생산 기지의 다변화라는 차원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주 계약을 하고요. 네. 올해 신기로 딴 수주만 한 1.8조 규모원인데 그 1.8조 원이 내년에 다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네. 연년치도 몇몇 년까지 뭐 한 4천억 이러면 사실은 내년 당장은 나누기 10하더라도 뭐 10년간의 금액이 확정 금액이 그 정도면 네. 크게 되지는 않지만 물론 그것도 더 많은 금액을 얘네들이 주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신규 수주가 늘어난 건 네네. 코로나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만약에 공장이 여기서 셧다운이 돼버리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역의 다변화를 꿈꾸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아시아에 위치한 몇 안 네. 되는 그런 CMO 회사라는 점도 대규모 생산세를 갖고 있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CMO 회사가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있고 또 뭐 있어요? 사실 분야는 좀 다르지만 네. 에스티팜? 에스티팜? 예, 이건 핵산 치료제. 핵산? 예, 그러니까 RNA 네. 예. 핵산 치료제. 네. 옛날에 그 무슨 핵산이 저 원료약 다시다 쪽에서 많이 썼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다른 건 거죠? 그 에스티팜도 있고요. 네. 바이넥스도 있고요. 바이넥스. 네. 그다음에 뭐 유한화학도 일종의 위탁 기관 원료약품 위탁을 하죠. 고객 유한화학이라고 유한제약이랑 같은 유한양행이 100% 들고 있는 자회사. 아, 상장사예요? 아니죠. 아, 이건 아니에요. 아, 네. 유한화학.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CMO 회사들이라고 분류할 수 네,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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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죠. 기술력이나 뭐 캐파 같은 것에서도 역시 가장 앞서 있습니까, 여기가? 그렇죠.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죠. 아, 그래요? 글로벌하게도? 네. 아마 CMO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1등 1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오호. 그러니까 이제 그 CMO로만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자체적으로 네.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바이오로직스를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로슈를 로슈 그러니까 제넨텍이라는 네, 자회사로 네. 있는 로슈나 암젠이나 사실은 머크나 다 인하우스 생산 시설이 있기는 해요. 네, 이제 그 규모보다는 분명히 작습니다. 아, 그 네, 글로벌한 네. 큰 기업의 인하우스 CMO보다는 인하우스 생산 설비에 비해서 생산 설비에 비해서는 작으나 네. 아, 근데 이제 CMO 위탁 기관 네. 이로서는 제가 이런 론자를 이겼던 것 같은데요. 최근, 론자? 론자가 이제 CMO 1등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아니 라운지는 어디 회사예요? 스위스 회사. 스위스. 아, 어쩐지 스위스 느낌이 났어요. 네. 딱 이름 듣자마자 전 스위스란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아, 네네네. 아, 근데 차마 말하기가 좀 겁나는 게 워낙 바이오 쪽이 제가 지금 약하다 보니까. 아, 네네. 아니,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듯. 아, 저 스위스 생각 했긴 했었는데.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백신 개발을 뭐 어쨌든 인류는 할 거 아니에요. 어느 회사가 됐든. 네네. 어디가 먼저 하든. 네네. 그럼 그 먼저 한 회사가 분명히 우리나라에 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죠? 근데 아니면, 네. 근데 여기서 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돼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요 생산품은 항체 치료제예요. 네. 이건 분명히 치료제로서 백신과는 다릅니다. 백신과는 다르죠? 네. 치료제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백신은 크게 여러분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전통적 방식의 생백신이 있어요. 생백신?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있죠. 뭐 하여튼 예, 그렇죠. 네. 어우, 네. 그 이제 생백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바이러스를 무력화 해 가지고 이제 주는 방식이라 네. 이게 뭐 지금 여러분이 맞는 뭐 수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엔자 그 지금 녹십자가 그런 형태로 만드는 네. 그러니까 수정란 수정란 유정란 달걀 베이스도 만드는 백신들이 있어요. 유정란? 예, 유정란. 그 달걀로 만들어요? 네, 네, 네. 백신을? 아, 네. 달걀에서 키워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그냥 계란 안 되고 유정란에서 되나 보죠? 어, 무정란에서는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유정란만 됩니다. 와, 신기하네. 녹십자가 유정란만을 생산하는 그 공장이 있어요. 그 아, 공장? 닭들도 키워요? 공장? 거기서? 녹십자 무슨 말도 있어요. 아, 그럼 그, 거기 그, 있는 닭들은 그래도 나름 좀 엄청 깨끗한 닭이죠 관리되는. 또 행복하겠네요. 아 네. 왜냐면 이제 서로 이렇게 잘 그렇죠. 짝이 맺어져 유정란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 네. 아 축하드립니다 녹십자 닭들. 네. 근데 이제 네. 그런 백신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항원 백신이라고 저희가 하는 건데. 항원? 예. 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코로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 바이러스의 껍데기에 막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알려져 있고, 최근에 변이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더 많이 생겨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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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 많이 이렇게 간다라는. 그렇죠. 네. 근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 이 항원만, 네. 이 항원만 따로 정제를 해서 이 단백질만 백신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생백신은 나중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면 잘못될 리스크가 네. 있는데 네. 이런 항원 백신은 사실은 단백질만 들어가니까 문제될 건 1도 없죠. 아,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바이러스에서 스파이크를 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뗀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정확하게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 우리가 이미 유전자 염기 서열은 다 알거든요. 그 유전자를 통해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 저희가 생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정제를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어렵다. 예, 그런 백신은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네. 면역원성은 좀 낮죠. 면역원성.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우리 몸에 항체를 네. 얼마나 빨리 만들고 오래 지속하게 하는가의 여부는 낮죠.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전체가 들어가면은 것보다 요거 부분 하나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몸에 불러일으키는 면역 반응은 얘보단 낫겠죠. 아, 생백신보다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때 많이 쓰이는 게 면역 증강제예요. 그건 또 뭐예요? 이 면역 반응을 부스팅 시키는 부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부스터를 잘 쓰면, 원래 뭐 기존의 것이 50% 밖에 반응이 안 났는데, 네. 얘를 같이 쓰면 95%까지 높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전 여러분한테 한번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 여러분은 이런 거 다 알고 저 바이오 업체 저 투자를 하시는 건지, 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무슨 저 생백신 말고 무슨 스파이크 이런 거 따로 이제 만들어갖고,
부스팅을 한다 이런 거 다 알고 여러분 투자하시는 거예요? 모르셨잖아요. 여러분도 모르셨잖아요. 저만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댓글에서 지금 막 이렇게 화내실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좀 알아가자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그런 거 전문을 한 또 업체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그 요번에 그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세포 배양 방식이라고 네. 사실은 아마 얘네들이 주로 하는 건 이제 항원 백신 쪽일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이게 생백신 아닙니다. 걔네들은. 네. 근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얘네들한테 이제 그 개발 의향서를 준 거잖아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옥스퍼드 합작해서 만든 그 백신은 네. 사실은 DNA 백신이에요. RNA랑 다른. 예, 네, 그러니까 RNA나 DNA나 이제 같은 계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가장 올드한 네. 게 아까 말한 생백신. 네. 중간, 이게 서로 뭐 더 높다 높다, 뭐 낮다는 아니지만, 네. 항원 백신 이미 개발에 성공한 것들이 있으니까. 코로나에? 아니요, 코로나 말고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네. 이게 항원 백신 어쨌든 중간이라 보고, 네.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신 기술이 네. 이 DNA나 RNA 백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거는 사실은 DNA 백신인데 네. 이거를 위탁한다라는 게 저는 사실 처음엔 이해는 안 됐어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를 증폭을 해야 되는 거지라는 거.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결국에는 아데노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아, 여러분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방송 산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건데 언젠가 한번 넘어야 될 산입니다. 우리가 네. 바이오를 투자한다면 넘어야 될 산이에요. 어쨌든 걔네들은 네.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만든 이게 백신인 거예요. 이 네. 아데노바이러스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네. 아스트라 거는 네. 그래서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많이 생산을 하는 세포 배양을 우리가 담당하나 보다라고 좀 생각은 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예, 그렇죠. 바이오사이언스가 하는 거죠, 그거를. 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 네. 아, 그래요. 아, 또 그러면, 어쨌든 되게 네. 백신이라는 게 지금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 지금 등산하는 기분으로 잘 듣고 계시답니다. 네. 네네네네. 또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또 계시니까. 네. 또 많이 하시는, 공부를 또 이제 많이 하셨던 분들은 네. 오히려 또 저의 설명이 좀 이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건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가가? 네. 저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또 말이 안 되는 종목들이라. 아, 지금 현재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냥 뭐 기대감만으로 한다면 뿜뿜이죠. 그런데 사실은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만약에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네. 뭐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다 무슨 얘기만 하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두 번 줬다? 근데 두 번 줬는데 두 번째 투여하고 2주 뒤에 봤더니 항체가 있더라. 항체가 다 있더라. 네. 사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이 백신이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 여부거든요. 그 2주 예, 생긴 항체가 forever 가실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빠집니다. 아, 다른 병들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완치자들도 보면 네. 초기에는 항체가 있죠. 네. 근데 이분들 세월 지나면은 더 없어져요? 예, 3-4개월 뒤면 없어진 사람들이 많이 생긴대요. 아니 그 간염 주사 한번 맞으면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바로 잘 만드는 백신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게 오래 가는 백신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간염 B형 간염 주사도 생각해 보시면 네. 아마 애들 줘서 기억을 하실 텐데 네. 2개월 간격으로 2개월 간격으로 3번 맞췄어요. 예. 그게 이 백신에서는 가장 면역 원성을 오래 기억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아, 2개월에 한 번씩 3번 맞추는 네. 게.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백신들 보면은 네. 항체가 생긴 것까지는 좋아요. 되게 긍정적인 뉴스지만 이게 정말 그럼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얘네들이 정말 롱텀하게 기억을 하려면 내가 네. 며칠 뒤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다시 한번 부스팅을 시키느냐. 사실 이 지속 여부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세요. 이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철저하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얘네들을 이용한다는 얘기도 되게 많은데. 네, 네, 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백신은 되게 외부 단백질이거든요. 외부의 물질이기 때문에 네. 사실 들어가면 다 백신 이렇게 항체는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아스트라제네카께 네. 처음 두 주 뒤에 봐서 생긴 거 확인했어요. 네. 뭐 50의 양이 있었는데 네. 2주 뒤에 봤더니 10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간에 한번 뭔가 뻥 부스터를 시켜줘요. 부스터를 시켜줬더니 다시 50이 됐어요. 요번엔 네? 조금 더 길게 가서 한 달 뒤에 봤더니 그때 네. 다 떨어진 거예요. 계속 이게 그런 반복되면은 이 백신은 뭐 한 2주에 한 번씩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죠. 2주나 한 달. 야, 제약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그러면 대박이네. 근데 그런 거는 백신이 성공할 수가 없죠. 아, 그런 백신은 없어요. 맞추라고는 안 하겠구나, 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렇게 평생 가는 게 중요한데 이런 계절성 백신은 사실 네. 유행하는 종류가 좀 타입도 틀려질 수 있어서 독감처럼 매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독감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매년 맞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사실 코로나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그렇다라면 한 번 맞고 내지는 두 번 맞고 저 두 번까지는 한 몇 년은 가야지. 몇 년이 아니라 1년만 가도 좋은 거예요. 네네. 독감처럼. 근데 지금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1년까지 보지도 못했고. 네, 근데 뭐 사실 1년도 뭐 사실 독감도 1년은 아니겠지만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독감 유행하는 시즌이 또 4, 5개월이면 그치죠? 예, 밖에 안 되니까. 아, 그러면 그것까지 다 보려면 전 국민이 혹은 뭐 전 세계가 글로벌하게 맞는 백신이 나오려면 한 1년은 또 있어야 되겠군요. 최소한은 1년인 거죠. 앞으로도. 근데 이제 급한 네. 마음에 네. 뭐 당장 필요하다면 네. 뭐 얘네들은 정말 생산도 들어가고 그리고 임상 이상 데이터 임상 3상을 하면서 임상 이상에 투여받은 환자들의 이제 롱텀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뭐 네. 충분히 3상 때 이제 급하게 우리가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네. 그런 백신 맞고 싶으세요? 별로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치료제는 내가 죽잖아요. 죽느냐 그쵸, 아프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있어서 오래 드셔야지 그때는. 예, 젤을 먹으면 그래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요만큼 있어. 가야죠. 그러면 먹어요. 네. 근데 백신은 사실 건강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전해야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세이프티인데 네. 너무 관찰 기간도 짧고 저는. 솔직히 지금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예, 그냥 중요한 거는 가야죠. 예. 중요한 거는 그 지속성 여부인데 사실 그 지속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떤 기사를 봐도 중환자 생겼다는 얘기만 그쵸? 들으셨죠. 몇 명 중에 몇 명 생겼다는 얘기만 하지 이게 뭐 2주 갔다 4주 갔다 혹은 뭐 3개월 갔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본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만 보고 야 중환자 생겼대 대박 훌륭해 사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기사의 말단에는 네. 내지는 그걸 발표한 전문가는 네. 말단에 그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물론 저는 전문가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언론에서는 그러나 궁금해하지 않는군요. 모르겠어요. 이거를 언론이 뭐 궁금해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이것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건지 네네네.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제가 그냥 말씀 듣고 딱 생각한 거는 뭐냐면, 자, 초반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에서 초반에는 진단 쪽이 대박이다.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어쨌든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는 친구들 치료제가 꽤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꽤 상당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그때는 뭐든 그 백신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단계별로 보면 저희 투자 전략이 지금 이렇습니다. 괜찮은 네, 전략입니까? 네, 뭐 저는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난 기대감. 네. 사실은 저는 치료제도 이제 많은 부분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물질이 나오지 않는 한 네. 사실 소위 말한 드럭 리포지셔닝으로 뭔가의 임상들은 마무리된 느낌입니다. 거기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네? 뭐 똥약이라고 불리우는 렘데시빌인 거예요. 그나마 그 똥약이. 예, 뭐 하여튼 엄청난 치료 효과는 우리가 기대할 네.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그 타미플루 같은
게임 체인저는 되질 못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렘데시비를 능가할 항바이러스제는 사실은 뭐 수많은 드럭 리포지셔닝으로 더 많은 스크리닝을 해서 뭔가 이제 눈에 띄는 항아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렘데시비를 넘는 거는 신규 물질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신규 물질이 개발하는 데는 적어도 3년에서 5년이 걸리니까요. 물질 네. 도출 기간만. 그래서 저는 치료제는 일단 뭐 그때 당시 렘데시비랑 같이 임상에 들어갔던 뭐 칼레트라라든지 타미플루라든지 각종 항바이러스제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렘데시비르니까. 어쨌든 현재까지는. 네, 현재까지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신은 네. 진짜 개발에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네. 계속 꿈과 희망 고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 이런 거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네. 지금 뭐 이게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뭐 파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모더나라든지 모두 DNA나 RNA 형태의 백신인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진짜 저희들이 좀 실상에서도 진짜 쓰고 있는 백신의 형태는 항원 백신인데 네네. 그런 항원 백신들이 나왔을 때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아까 그 항원 백신을 만들 때 면역 증강제 얘기를 좀 강조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 면역 증강제를 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어디에요? 작지만 유바이오로직스하고 네? 그다음에 아이진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아이진? 네, 아이진. 네. 그래서 이들 회사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DNA 백신으로는 제넥신이 하고 있습니다. 아, DNA 백신은 제넥신.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요 정도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뭐 진단 쪽, 그리고 치료제 쪽, 그리고 백신 쪽까지 그리고 CMO 관련된 이야기까지 거의 뭐 총정리가 한번 된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보람 있으시죠? 한 시간 한 반 가까이 지금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아마 오늘 충분히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혹은 궁금하셨던 내용들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뭐 좀 더 궁금하신 뭐 제약이나 바이오 관련된 기업 정보 혹은 전망 같은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 하나 TV. 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시간 드리는 네, 거니까. 하나 TV 보시면 네. 제가 나와서 설명도 드리고요. 네. 여러분 하나 TV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 이것도 좀 주문에 있으셨는 모양이죠? 아니 그렇진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유튜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요거 좀 잘못하면 영구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손가락을 조금 바꿔주시면. 아 그리고 네. 저희 그 하나 금융투자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네. 아마도 이제 보고서 자료 같은 것들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예, 뭐 저희 보고서들도 그런 데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 금융투자의 선민정 수석 연구위원님 오늘 매우 쉽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저 같은 바이오 어린이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